목표 설정에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어떻게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밀도 있는 계획이다. 1996년 5월 10일 23명의 등반대원이 에베레스트 도착. 사방으로 160km 가까이 내려 다 보며 그야말로 세상 꼭대기에 선 기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탓에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등반가이들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무사히 하선하려면 오후 2시 전에 출발해야 했다. 정상에 올라 경치를 만끽하는 순간 시계는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가이드는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하지만 날씨가 변덕을 부렸다. 하산을 시작하고 얼마 못 가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람이 불더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등반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부딪혔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밤새 꼼짝없이 산에 갇힐 판이었다. 더구나 여분의 산소통조차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해발 9천 미터에 이르는 산 정상에서 숨을 쉬기란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오후 9시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자 등반인은 하성 전달을 결정했다. 눈보라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며 한데모여 밤을 지새기로 했다.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에 달했고 눈꺼풀은 얼어버릴 지경이었다. 살아서 캠프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졌다. 날씨가 개의자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펼쳤다. 등반대 가운데 5명이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쳐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갈 수 없었다. 눈보라가 시작될 무렵에 산 정상 혹은 근방에 있던 다른 원정대 역시 8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6년 5월 10일 밤에 일어난 사고는 에베레스트 산에서 발생한 가장 비극적인 사고 중에서 하나로 기록되었다. 또한 목표를 쫓는다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잃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사고를 당한 산악인들에게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르는 일은 궁극의 목표였다. 심지어 기진 맥진에서 몸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도 두 명은 포기하지 않고 정상을 향해 나아갔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정상에 돋구되었던 신념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르겠다는 목표는 강력한 동의로 무작된 목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특성을 담고 있다. 첫째, 에베레스트산 등반은 다른 목표물의 대체물이나 수단이 될수 없다. 산악인이라면 무릎지기 정상 정복을 꿈꾼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다른 도전의 준비 단계가 아니다. 그들에게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닿는 일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허투루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둘째, 산 정상에 오르는 일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목표다. 과거에 성공했는지는 알수 있지만 미래에 성공할지는 알 수가 없다. 실패할 가능성은 크지만 도전하지는 않고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다. 셋째, 성공에 따른 보상이 엄청나다.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사람은 없다. 넷째, 정상 정복은 내재적인 목표다. 누군가 관심을 두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한없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일이다. 강력한 목표를 설정하는 미의 과정에 네 가지 특성을 적용해 보자. 물론 목표를 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에베레스트산 산하의 교훈도 간과하지 말자. 상황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한 목표는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행복과 건강은커녕 눈앞에 놓인 위험조차도 보지 못하게 한다. 무리한 체중 감량이나 다치기 쉬운 과격한 운동, 불편한 관계 유지가 대표적이다. 목표는 그만큼 강력한 도구이므로 신중히 다뤄야 한다. 아무리 강력한 목표를 세우고 싶더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목표인지부터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래? 엘리스가 묻자 캐셔 캐스에 나오는 희죽희죽 웃는 고양이가 대답했다. 그거야.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달려서. 루이스 캐럴의 유명한 동화책에 나오는 이 대화는 내가 해마다 경영학 수업에서 활용하는 역할극 활동과도 관련이 있다. 우선 학생들은 방금 추락한 수상 비행기의 승객 역할을 맡는다. 그런 다음에 팀별로 인원을 나누고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정한다. 이때 학생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하나는 승량이나 도끼 같은 물건을 골라 캠프를 마련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침반과 지도책을 골라.
직접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찾아 나설 것인지 목표를 정하지도 않은 채 대부분 물건부터 고른다. 닥치는 대로 상반된 물건들을 고르며 티격태격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앨리스와 학생들이 저지른 실수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특정한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같은 자리 맴돌기 쉽다. 방금 전 자신의 행동이 목표와 상반되더라도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따라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마카롱 만들기 수업에 등록한 날 다이어트를 결심하기도 하고 새 차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적금에 가입하기도 한다. 목표는 강력한 동기부여 도구다. 분명한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 뿐 아니라 나아가게 도와준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 정신적, 신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인력을 동원한다. 출산이나 이직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직 시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건강한 식단이나 운동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의지력과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강아지 입양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정한 목표도 시간이 지나면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일단 목표를 정하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강력한 목표는 가장 큰 소망을 이루도록 돕는다. 동기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하기 싫은 일이 아닌 강렬한 바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산 정복은 강렬한 바람이지만 등산 훈련 과정은 성가시고 힘들다. 법을 공부하는 것은 바람이지만 사법고시 공부는 하기 싫은 일일 것이다. 부모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바람이지만 아이 없이 살기로 했다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출산을 마음먹었다면 그 바람은 매우 힘겹게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예는 목표 수립과 계획에 따르는 함정 세 가지를 보여준다. 첫째, 최종 목표와 상관없이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목표를 정한다. 둘째, 추상적인 목표 대신에 지나치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 셋째, 이루고 싶은 목표보다도 피하고 싶은 목표를 정한다. 만약에 이 세 가지 함정에 빠져버리면 목표가 힘을 잃는다. 목표는 수단이 아니다. 목표는 수단이 아니다. 강력한 목표는 얻고 싶은 것이지 수단이 아니다. 옛 격언에도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기 싫은 일이 아닌 강렬한 바람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 외식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누구라도 12달러짜리 칵테일 한 잔을 주문할지 말지 망설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액수를 발레주차비로 지급해야 한다면 잠깐 고민하거나 자리를 찾아 주차장을 두서로 바퀴 돌기도 한다. 의미를 말해서 주차비는 식당으로 들어가 음식이라는 목표 앞에 앉게 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불을 망설이는 것이다. 배송비나 선물 포장비 역시 최고의 선물을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지불을 꺼린다. 차라리 선물에 돈을 더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듯이 대체로 사람들은 목표에는 투자를 아끼지만 않지만 수단에는 투자를 꺼린다.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기업 역시 소비자들이 수단에 비용 지출을 꺼린다는 사실을 고려해 제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시켜 배송비가 무료라는 인상을 준다. 프랭클린 샤디와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수단의 비용에 지출을 꺼리는 현상의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경영학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사람들이 배송비 지출을 꺼리듯이 학생들은 수단에 드는 비용 지출을 피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더 큰 비용을 지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그룹을 대상으로 경제학자를 귀하게 여기는 책과 관련한 실험을 진행했다. 우리는 저명한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의 서명이 있는 책을 경미에 붙였다. 평균 입찰가는 23달러였다. 그리고 첫 번째 그룹과 비슷한 성격의 다른 그룹을 대상으로 토트백을 경미에 붙였다. 토트백 안에는 같은 책을 넣어두었다.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면 가방과 책을 모두 얻을 수 있으므로 가방 경매에 입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이었다. 추상적인 목표를 세워라. 새 직장을 산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목표취업기회 탐색이나 구인공고 확인 후에 지원서 제출로 정할 수 있다. 둘은 목표는 같지만은 표현 방식이 다르다. 구인공고 확인은 취업기회 탐색 방법의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고 취업기회 탐색은 구인공고를 읽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추상적인 설명이다. 같은 목표를 말하고 있지만 동기부여 측면에서 봤을 때 구인공고 확인보다도 취업기회 탐색이 더 효과적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행동을 강조하므로 목표를 번거로운 일거리로 만든다. 추상적인 목표일수록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보다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설명한다.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사고방식을 기른다면 목표가 덜 성가시게 느낀다. 만약에 매일매일의 삶을 추상적으로 바라본다면, 다시 말해서 행동의 목적과 의미에 초점을 둔다면 구체적인 목표의 지향점 역시 추상적으로 바뀔 것이다. 심리학자 켄타로 후지타와 그의 동료들은 이 같은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참여자들에게 이유 혹은 방법에 관해 질문하고 그들의 대답에 따라 추상적인 구체적인 사고체계를 분류했다. 예를 들어서 참여자들에게 왜 건강을 유지하나요? 혹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나요? 와 같은 질문을 했다. 몇 가지 응답을 마치고 참여자들은 자신이 받은 질문에 따라서 자신의 목표를 더 추상적으로 혹은 구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은 목표를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더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손잡이를 잡을 때도 더 힘주어 잡는다고 했다. 물론 목표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설정하면 목표가 모호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진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업 탐색보다도 성공이, 교회 출석보다도 도덕적인 순결의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성공과 도덕적인 순결을 목표로 삼으면 구체적이고 분명한 수단이 없으므로 비효율적인 목표가 되어버린다. 사람들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 분명한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목표를 마치 잡히지 않을 꿈처럼 대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일단 목표를 이루면 삶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한다. 졸업식 가운을 입으면 어떻게 올까? 메달을 따면 어떨까?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어떨까? 하지만 꿈은 행동을 유도하지 않는다. 명예롭게 졸업하는 모습을 꿈꾼다고 해서 꼭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5km 단축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거머쥐는 꿈을 꾼다고 해서 더 달리지 않으면 결혼식장에 걸어 들어가는 꿈을 꾼다고 해서 더 많은 데이트를 계획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학자 가브리엘 웨팅겐과 토머스 바디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얼마나 살을 뺄 수 있을지와 체중 감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환상을 가졌는지를 실험 시작 전에 체크했다. 1년 후에 기대치가 높았던 사람들의 기대치가 낮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체중을 더 많이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체중 감량에 대해서 큰 환상을 품었던 사람들은 체중 감량을 많이 하지 못했다. 꿈이란 환상은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지 몰라도 동기부여 도구로는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다.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공상이 될 위험이 크다. 행복보다도 정신 건강 향상이 낫다. 이렇듯 목표는 적당히 추상적이어야 목숨을 담을 수 있고 목적을 담을 수 있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도 놓치지 않는다. 또한 치료 시작처럼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목표가 적당히 추상적일 때 현재의 위치와 목표 위치를 비교해 목적지 도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